같이 녹화 시작. 오케이. 2부 시작. Still Wakes the Deep 이라는 게임, 호러 게임의 2부 시작했어요. 라이프 보트. 라이프 보트라고 써 있는 데를 따라서 가면 되겠죠. 아까 구명보트 간다고 했으니까. 저 뭐야? 뭐 이상한 게 잔뜩 있네. 이야, 멋있다. 이야, 누가 센스 좋구만. 어? 이게 못 만지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만져보자. 만진다고 죽이진 않겠지. 아, 시간. 닿아도 죽진 않네. 좋은 거 배웠다. 일단 저런 거 닿아도 죽진 않아. 약간 그거 같다. 옛날 영화 더싱에 나오는 괴물들. 그 딱 그런 느낌이네. 더싱이라는 영화 같거든. 그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에 대해서. 지나가? 안 되네. 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는 나쁜 버릇. 고치자.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였지. 슬슬 뭐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뭐 괴물 같은 거 나올 이제 움직이는 괴물이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이제 슬슬 타이밍상 이제 좀 뭐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주인공 뭐 귀쫓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럴 타이밍 되지 않았어? 어, 컵이 나오네. 컵으로 뭐 할 수 있나? Hello? Anybody in here? 야, 내장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었네. 내장. 내장나무가 참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렸네요. 맞습니다. 뭔가? 이거 뭐야? 아, 얘 숨으라고? 뭐 이제 슬슬 나올 건가 보네. 숨을 장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슬슬 나올 때가 됐나 봐. 짚는 건 왜 있는 거야? 뭐 던지라고 있는 건가? 캐니 없네. 어, 뭐지? 뭐지? 맞나? 길 맞죠, 여러분? 맞는 건가? 어, 뭐지? 진짜, 아, 씨발, 능지시, 씨. 맞아? 어... 맞아? 뭐가 주렁주렁 있구만. 근데 너무 지금 무서운 게 안 나와가지고 좀 슬슬 졸려온다. 이런 제작자한테 좀 미안한 말씀이긴 한데 뭐 좀 시원시원하게 빡빡 나와줘야지. 야, 지금 긴장감이 있는데 뭐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뭐가 시원시원하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 구명보트 있네.
누구 하나 죽었구만. 명복을 빕니다. 아 씨발. 씨발. 와 여기서 낙사가 있다. 아 이런 씨에 함정 밟았어. 이거 혹시 뭐 파쿠르 게임인가요? 이렇게 낙 이렇게 뭔가 가야 되는 게 많아. 이런 이상한 데를 가야 되는 게 많아. 이거 파쿠르 게임도 아니고. 씨. Oh, come on. 뭐 떨어지는데? 점프한 후에 길게 눌러서 잡으세요. 연출은 뭔가 시원, 뭔가 액션 영화처럼 했네. 그런 거죠. 이제 대작 게임들 특징, 돈 좀 썼다는 그런 게임들 특징, 저런 연출 많이 넣죠. 대표적으로 그런 게 그거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콜 오브 듀티나 이런 게임들 보면은 저런 마우스 버튼 액션 연출 많죠. 개뻔한 연출. 여기로 가라고? 아 씨발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떻게 가라는 거지? 아니잖아. 죽는데? 뭐 어디로 가라고? 아, 또 강제야? 아, 죽으면 안 되겠다. 졸라. 세이브 포인트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도 안 좋은, 약간 좋은 것 같으면서 완전히 좋진 않네. 저기 아니야? 그냥 저기밖에 길이 없던데? 보니까. 데드 스페이스는 마커가 있잖아. 어떻게 가야 돼? 아, 씨발, 걸렸어. 어떻게 가라고? 저기로 가야 되는 건가? 일단 노란색인 걸로 봐서 여기인 거, 여기 사다리 있네. 여기 건너는 건 맞는 것 같죠? 노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씨발, 아닌데? 뭐야? 아, 뭐야? 아, 뭐지? 그냥 죽는데? 아, 씨발, 우리. 바로 옆이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구명조끼, 아, 우리 목표가 구명조끼였지? 아, 씨. 아, 우리 목표가 구명조끼로 가는 길을 뚫는 거였잖아. 그쵸? 아, 바로 옆에 있었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정작 구명조끼, 구명보트 터졌죠? 여기 있는데, 근데? 어떻게, 아, 씨발, 또. 아, 또 왜 이렇게 복잡해. 아, 잠깐 사진 좀 한번 찍을게요. 잠깐, 참 죄송합니다. 잠깐 사진만 한번 찍을게. 또 이거 약간 복잡하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제 사진 찍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쪽. 아, 왜 복잡해. 어떻게 하라고, 이거? halfway out of here. One more. One more. 뭐지?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근데? 주인공 이 새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 새끼? 주인공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아. 아, 브레이크 레버를
원래는 저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저게 고장 난 거였구나. 나는 이 새끼가 왜 배를 떨구지 이런 생각했는데, 아 원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주인공 잘못이 아니에요. 난 주인공이 미쳐가지고 그냥 배를 그냥 떨구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원래는 저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나 보네요. 그게 뭐 하긴 설마 주인공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러지 않겠지. 레닉, it's me, Kaz. McClary, what the fuck are you doing to my lifeboat? It's gone. It's just fell off into the fucking sea. You must have done it wrong. Fuck off, Renick. You built this fucking thing, not me. Who's with you? Roy's in the canteen. Finley and Brody are alive. Listen to me, McClary. Get your ass up to the chopper pad. 아 그래도 좀 사태 파악이 됐나 보네. 저 레닉이랑 저 대빵. I can't get back. 그럼 이제 사태 파악이 됐나 봐. 헬기로 이제 다 대출 다 대피시키려고 하는데. What about you? Just concentrate on getting to the pad. Don't worry about me. You see, Renick? What? Well, does this mean we're okay? Like, no hard feelings? Get to fuck, McClary, and when you get back, fuck off again. I'd be happy to see you drown, but I'm not having your death on my fucking record. Go on yourself, you old fud. Fuck. 헬기를 타고 나가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은데 아마 안 되겠지. 대번에 헬기 뭐 추락하겠지. 뭐 대번함 안 뜨겠지. 아니면 뭐 촉수 괴물이 나가가지고 헬기를 뭐 붙잡아가지고 추락시키거나 아니면 뭐 헬기가 뭐 터지 중간에 터지던가 터져가지고 뭐 상황 악화시키겠지 뭐. 뻔해 개뻔해. 스토리 너무나도 뻔하지. 네. 아 씨발. 아 완전히 꺼야 되는 거야? 아 이것도? 아 이거를 아 이거는 넘어갈 수 있잖아. 뭐 억지로 다 끄라고 해. 아 선풍기 이거 아까운데. 소화기 이거 아까운데. 버려야 돼? 못 챙기나? 어 챙길 수 있네. 소화기 한번 계속 가지고 소화기 한번 계속 가지고 가보자. 가질 수 있으면. It's Kaz, Ennis. What's going on? Jesus, I need help. I don't know what to do again. What was that? Someone's having a Oh no! 전화할 시간이 나든 상식적으로 좀 전화할 시간 있으면 그냥 튀는 게 어떨까? 아니 좀 저러니까 죽지. 상식적으로 좀 전화할 시간이 좀 튀어라. 아, 못 챙기네. 아, 아깝다. 소화기 챙기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소화기를 못 챙기네. 그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죠? 저렇게 전화할 시간 있으면은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저렇게 전화를 할 시간 있으면은 그 시간에 그냥 도망치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은 괴물, 만약에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괴물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은 전화 시간에 튀세요, 여러분. 뭐 전화 해봤자 뭐 어쩔 건데, 막. 뭐 전화선 타고 막 텔레포트 해가지고, 딥스트레이킹 해가지고, 어? 뭐 괴물 죽여줄 거야? 전화면? 그거 아니잖아. 도망치게 해야지, 전화 시간. 어디로 끌어야 돼? 뭐 만지나? 아 만질 수는 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뭐가 일렁이네. 아 fuck, I need to go around somehow. 저런 거 보면 칼로 좀 잘라가지고 샘플 같은 거 지퍼백 같은 게 넣어놔가지고 나중에 팔면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소리.
잠깐만요. 잠깐만. 텍스트 후원 랭킹. 한번 새로 고치면 하자. 녹화 잘 되고 있지? 자, 원컴 방송이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약간 그건가? 약간 그 크툴루 그 러브크래프트 우리의 사랑 기술 선생의 러브크래프트 사랑 기술 선생님의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죠. 그 있잖아 그거 뭐냐 우주에서 온 색채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약간 저것도 색채네. 뭐 괴물이 있네요. 드디어 뭔가 괴물이 나왔다. 이제 얼마 한 시간 만에 괴물 이제 괴물 나오네. 너무 빌드업이 너무 긴 거 아니야? 영화가 많이 있으면 영화가 이랬으면 욕 먹었다 진짜. 뭐 게임이니까 뭐 당연히. 예. 하사시 어이. 만질 수 있을까? 와 대놓고 눈앞에 던졌는데 저거를 야 아 저 새끼 생긴 거 봐. 아, 이거 데미지 있나? 야 와 씨발 도망가네. 빠른데? 오케이 일단은 확실했다. 일단은 닿기만 하면 죽는 듯. 일단은 그냥 만만한 애는 아니네. 데미지 내가 데미지 입힐 순 없고 다시 한번 해볼게. 야 모르나? 야 이러면 모르는데? 아니 생긴 거는 그냥 아무데나 다 엇박 챙겼는데. 야 이러면 모르는 것 같아. 아, 시키자. 그냥 가자. 대본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느려서 뭐 하겠어? 너무 느린데? 오이오이,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 봐봐. 면상이랑 보자. 어떻게 생긴 거야?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상당히 뭔가 촉수네요. 촉수하네. 뭐 촉수해? 아이, 가자. 나 또 나오겠죠, 뭐. 일단은 뭐 별 볼 일 없네. 일단 첫 대면인데 뭐 별거 없었어. I don't have time to faff about. I've got to get to Roy in the galley. Fucking things locked. Fucking things locked. 어이 로이. 얘 여기 있지 않았어? 근처에? 여기 있었나? 아직 문 잠깐 왔네. 여기 있지 않았어 얘? 야! 이 새끼 뭐야 씨발. 괴물 못 죽이나? 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뭐 무기 나오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야, 가자. You alright? Jesus, you look terrible. Do not go down those fucking stairs. What the hell is going on? Trots. I think it was Trots. No, it's just fucking horrible, whatever it is. Just stay in here and keep quiet. Did you get to the lifeboats? Yeah. Fuck knows if they ever work, but they definitely don't fucking work now. I had a wee chat with Rennick about it while I was out there. How did that go? Badly. Cunt still reckons we should get to the bird. You think? You got a better idea? Kaz, mate, I'm not gonna make it over the deck. 아, 또 왜? 아, 아, 얘, 얘 당, 아, 얘 당, 맞네. 내 말,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어? 그 초반에 아무런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보여줄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특수한 뭔가 어떤 사물 아니면 대사 이런 거 언급하거나 보여주면은 분명히 나중에 걔 복선으로 나온다니까? 지혜 지금 봐봐 인슐린 처음에 얘기했잖아 어? 당뇨 지금 문제 생겨서 지금 복선으로 나왔잖아 지금 내 말 맞죠? 네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 주인공 근데 또 의리가 진짜 의리의리하다 이런 애들을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when you get to the chopper tell Archie to radio in the support ship we need all the fucking help we can get Kaz. All right, big man, all right. Just be careful, okay? My girls need their godfather in one piece. 아, 대부야? 네, 확실히 좀 의리가 있네. 그 대부 좀 친구의 우정이 좀 깊은 사이였네. 대부까지 해주고 딸에. 근데 당뇨면은.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아? 내가 당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건가? 딸기잼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당이 빠져가지고 문제인 거잖아. 저런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뭐 누군가 잘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기다리고 있어, 로이. 쟤 근데 쟤 인슐린 구하고 오면은 뭐 괴물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왠지 그럴 것 같다. 인슐린 구하고 오니까 괴물되어 있어. 뭐 그럴 것 같아. 아, I can't get to the helipad this way. 뭐야? 왜 안 가죠? 아, 여기 아니야? 아, 씨. 아, 씨발. 어디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토니님 슬슬 이제 다들 잠에 빠져갈 시간인데 또 짜세처럼 오셨네 좋습니다 여긴가 보네 아 근데 살짝 그 이게 조금 그게 약간 이게 참 이게 어중간하다 머리 이제 솔직히 여기서 조금만 더 머리 쓰는 게임이었으면 환불했을 것 같은데 어중간하게 머리를 안 써도 되는데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계속 하게 되네 사실 그렇게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딱히 무섭다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재미있는 것도 솔직히 모르겠고 내가 너무 이상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공포 똥겜에 맞들려가지고 그런 건가? 새가 죽어있네요 갈매기네 갈매기 갈매기가 죽어있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하나인가? 노란색만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 I don't like the sound of that. Whatever it is, I have to get across to the bird. My Christ, I can barely see the light to get there with this fog. 노란색이 진짜 노란색만 가면 되는 것 봐. 센스가 되게 좋다. 아, 레니 저 새끼 말한 거 보니까 지가 지금 대피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 새끼 말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지금 저놈은 그냥 혼자서 살려고 하는 놈이야. 현실에서 저런 놈들은 꼭 오래 사는데 아마 이거는 게임이니까 분명히 저 새끼는 좋은 꼴 못 볼 겁니다. 현실에서 저런 놈들, 어? 지 혼자만 오래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여기는 현실 아니잖아. 아마 뒤질 것이다 저. 어디로 가야 돼? 누가 뭐야? 여기, 아, 여기구나? 누구 하나 죽었네? 스니어. What the fuck happened here? What the fuck happened here? 어? 무슨 일이긴? 그때는 일이지. 아, 뭐, 그 사람 몸이, 저 뭐야? 무슨 거대한 오버로드가 저기 있는데? 무슨 오버로드가 뭐 오버로드 같은 게 저그 오버로드 같은 게 사람을 채갔어? 너는 거기서 뭐 하니? 빨리 내려와. 못 봤냐 너? 아이, 야 알아서 해. 지금 얘 근데 옷이 파란색이잖아. 주황색 옷이 아니거든. 어, 주황색 옷을 아까 죽은 애 봐봐. 주황색 옷. 어? 보니까 주황색 옷은 그냥 다 다녀. 뒤지는 놈들이라 보면 돼. 지금 주인공도 파란색 옷이고 얘도 파란색 옷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오래 살 거야. 어? 보니까 주황색 옷은 다 그냥 주황색 옷 NPC들은 그냥 다 단역이야. 어? 그냥 다 그냥 괴물밥이라고. 파란색 옷은 이제 조금 그냥 오래 살 놈들이야. 뭐야? 야! 뭐, 아, 이거 보이스 게임 아니었지? 와, 엄청나게 뭔가 대단하네. 괴물 디자인이 멋있네요. 야! 뭐 상당히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상당히 크네. 확실히 크다. 뭔지 뭔가 아무튼 크다. 괴물 구경.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너글의 침공을 받았구만. 뭐야? 집을 수가 있네. 야, 아씨, 안 맞았어. 진짜. 뭐 또 던질 수 있는 거 없나? 던져봤자 데미지는 안 입는 것 같은데 뭐 던지는 거 왜 있는 거지? 저걸 소리 같은 걸 해가지고 유인하라는 건가? 뭐 이 데미지 입지도 않는데 던지는 시스템 왜 있는 거야? 여기로 가면 돼.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나? 야, 아, 안 되네. 데미지는커녕 작은만 한 것 같은데? 야, 소용 없는 듯? 하긴 뭐 이게 다크소울도 아니고. 와, 저런 거로 뭐 어거지로 죽이지 못하게 하네. 아무 소용이 없구만. 네. 아, 좀 빨리 가면 안 되냐, 이게? 지겨운데? 슬슬,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로 가야 되나? 아, 씨발, 놀라게 안 되지, 그냥. 아, 좀 빨리 가, 딴데. 아, 이게 길 막 하고 있어.
왜 있는 거지? 던지는 시스템 왜 있는 거야? 어찌 던져도 뭐 땅이 떨어져도 괴물이 유인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던져가지고 뭐 소리를 내가지고 유인하는 거면은 아까 전에 던졌을 때 괴물이 뒤쪽에 갔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아닌 것 같은데. 괴물이나 심심하면 괴물이나 맞춰서 떨어뜨 괴물이나 맞추려고 있는 건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안 되지? 와 크다 크구만. 아 크다 커. 아 씨발 여기서 죽여? 어거지로 죽이네. 괴물이 쓰러뜨린 거야? 엄청 세네. 이거 엄청 무거울 텐데 이거를 들어올려? 확실히 제가 했던 초반부에 영상 초반부에 했던 말이 확실히 좀 맞긴 하죠. 예? 여러분 별로 무섭지가 않잖아. 대작 이래서 돈 많이 쓴 공포게임일수록 무섭지가 않다니까. 어? 대중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아. 좀 데드스페이스 같은 거는 좀 예외적인 게임이고 솔직히 그리고 데드스페이스도 이제 사실 시작은 그렇게 대중적인 개발사에서 한 게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은 아니잖아. 이게 확실히 돈 많이 쓴 공포 게임은 무섭지가 않아.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게임 잘 만들긴 했어. 게임적으로는. 특히 나는 마음에 드는 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진짜 마음에 들어. 이게 노란색으로 가야 되는 길을 표시를 해둔 게 진짜 마음에 들긴 합니다. 센스가 좋아. 아 근데 이 새끼들 다 슬슬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새끼들 주인공 부려먹네 슬슬. 이 새끼들 지들이 웬만한 거 좀 해야 되는데 주인공 부려먹네. 그 주인공도 그냥 지가 하겠다고 하고 있어. 또 영웅병 걸렸네 이 새끼. 저거. 네 무서운 분 있나? 이 게임 지금 보시면서 무섭다고 느끼신 분 있으세요?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와 눌렀잖아. 나 that's no way. 어 눌렀는데 씨 왜 안 돼? 야. 아씨. 왜 눌렀는데 안 되지? 아 이거 누르고? 아씨. 왜 사슴이 있어? 야, 야, 던지는 게 근데 왜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던지는 거. 왜 던질 수 있지? 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건 아니고. 씨, 뒤지지 마. 아깝다. 여기까지 왔는데 뒤지면 아까워. 그런가?
뭐 했잖아. 어떻게 하라고. 아, 화물 승강기가 사라졌네. 그럼 이제 나가면 되는 건가? 가면 돼 이제? 가자. 아, 이 새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새끼 날로 먹네. 뒤질 것 같은데. 아, 맞네. 수고. 님 수고요. 왠지 저럴 것 같았다.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어? 왠지 저럴 것 같았어. 이 게임 딱 보니까 약간 그 하프라이프 데드스페이스 주인공 그런 느낌이다. 주변에 가는 곳마다 다 뒤지고 주인공만 살아남고 딱 그런 꼴. 그거 있잖아, 하프라이프도 그렇고 데드스페이스 어? 둠 딱 주인공만 혼자서 살아남는. 어? 다른 애들 다 뒤지고 주변에. 지들끼리 떠나려고 하네. 근데 아마 헬기 터질걸? 예측. 헬기가 뭐 거대한 촉수가 나와서 헬기 터집니다. 뭐 그럴 것 같아. 거대한 촉수가 나와서 헬기를 터뜨린다. 뭐 그런 느낌.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데? 씨, 은근히 빡세네 귀찮은데. 아, 여기로 간다고? 와, 근데 노란색이 여기 있어가지고 반신반의인데 여기로 가는 게 없네. 아, 쟤 근데 주인공 센스 아니었으면 진짜 바로 환불했다. 노란색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망정이 유숙이 어떻게 저기라고 생각을 해. 이제 헬기 터진다. 봐라. 여러분, 촉수 이제 예상. 여기 저 갈라지면서 촉수가 막 나타나가지고 헬기를 잡아가지고 박살낸다. 헬기 저렇게 그냥 간다고? 진짜네? 진짜 가네? 와, 터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터지네. 아, 제작자 나의 예상을 벗어났어. 처음으로. 아, 저거 안 터지네. 터질 줄 알았다. 뭐야? 아, 역시나 그렇지. 역시나 킹시나가 역시나지. 터지지. 그래, 터질 줄 알았어. 역시 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만. I should have kept better than to let you two together. The two greatest minds of your generation united over a bucky. Nobel Prize committee will be warming up their checkbooks already. You seriously think if you leave the country this will all just blow over? Someone's going to chase me out into the middle of the North Sea. My mum always said I'd married beneath me, Kaz, but I thought you were smarter than this. I'm fucking doing my best. No, you're not doing your best. What do you know about oil rigs, you roaster? Good with the lecky. Terrace houses, cars, flats, maybe a shop, if you're feeling adventurous. Roy's put in a word. He said I'm up to the job. Oh, for God's sake. Roy's a cook. He's a chef. He's a cook. It's just for a few weeks. We'll just let it cool down a bit. Then I'll call Billy Chamberlain. 얘 주인공 뭔가 범죄를 저지른 놈인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돈 뭐 위자금 같은 거를 물어내려고, 위약금 물어내려고 시추 일을 한 건가? I'm fucking scum, not Suze. What do you want from me? I'm just saying this, Kaz. If you leave us, if you run, if you go, then we are done. You hear me? 사실 이거 봐, 다 주인공의
막 범죄를 저지르는 주인공이 사형당하면서 꾸는 꿈 아니야? 어? 사실 뭐 그런 거 아니야? 어, 사실 이거 다 지옥이고 사실 주인공 지금 사형당하면서 교수형당하고 있으면서 막 죽어가면서 꾸는 꿈 그런 거 아니야? 아, 안 되네.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그 외줄타기 되는 줄 알았어. 그 있잖아. 그 외줄타기. 어? 줄타기. 줄타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아이씨, 이거 여기 아니었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여기인가? 여기로 가는 건 아무리 봐도 아닌 거. 아, 여기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 잠깐만요. 맞는가? 아니, 아니겠지. 야, 아, 씨발, 아니나. 아, 씨발, 아니잖아. 어디지? 아, 저 여긴가? 아, 여기네. 근데 아까 여기 떨어져서 죽지 않았어요? 지름길에 되나? 아, 씨발, 이걸 떨어져 죽는다고? 아, 게임이 좀 뭔가 조금 너무 융통성이 없네. 어찌 저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찌 가야 되는 길이면 그냥 저 정도 높이면은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너무 게임이 빡빡한데? 근데 확실히 그 노란색은 진짜 확실히, 자, 노란색은 확실하게 있네요. 여기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아.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저기? 근데 헬리콥터는 왜 추락했을까? 뭐, 특수가 공격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더싱처럼 저 안에 괴물이 숨어 있었나? 뭐, 어떻게 가야 돼? 전화. Hello? It's Brody. Jesus, the fucking chopper, man. Aye, I saw it. Did you get to the lifeboats? Aye, they're busted. Fucking Cadell. Mechanisms are completely fucked, cheap bastards. Danny Flap McCleary. Just listen, here's what I need you to do. I need you to get to the radio room and call the support ship. It's fucked, man. The fucking crane fell on it. 이 새끼들 가만히 보니까 그냥 중요한 일은 다 주인공한테 시키는 듯. Hey. It's Brody. Aye, I know who it is, you daft prick. Listen, that's the generator's failing. If they cut out, we'll be on emergency batteries, so the radios won't work. You're not listening. The radio room is gone. Christ, man, there's other radios, but only one set of Jennies. If they fail, you're gonna need to head down there. 아, 그럼 네가 가. 중요한 거면은 네가 가라고. Kaz, if the lecky cuts out, you won't have a choice. You go and do it. No, Kaz, I'm busy. 와, 씨발.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 안 하면서 그냥 대뜸 바쁘다고 하는 바쁘다고 대뜸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하겠다. 어? 전형적인 치졸한 회피 수단이죠. 어? 구체적으로 아 뭐가 바쁜지 말 안 하면서 그냥 어쨌든 소리 지르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는 빠지고 주인공한테 시키기. 아. 아, 근데 좀 게임이 잘 만들긴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공포 게임 그것과는 별개로 좀 내가 생각하는 공포 게임의 그 공포는 없는 것 같아. 무섭지가 않아 일단. 응?
여기 이렇게 내려가서 가라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기둥 좀 잡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아씨 존나 편해 보이는데 이렇게 딱 가면 어? 진짜 되나? 되긴 한다 되긴 한다 되긴 해? 근데 길이 여기가 아니었을 뿐이야. 아 되긴 하는데 되긴 하네요. 아 되긴 했네. 좀 게임이 약간 그 약간 좀 자유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저런 데로 해서 딱 갈 수 있으면 좀 게임도 편해지고 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어차피 무섭진 않거든? 무섭지 않으면 그냥 재미라도 좀 자유도를 통해서 재미라도 추구하면 또 어땠을까? 헬로? 무서우라고 만드는 게임보다 스토리적으로 보라고 만든 게임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놈들 전화는 진짜 오지게 하네. 근데 나 아까 전부터 궁금한 게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도망을 치던지 조용히 숨어 있던지 전화를 왜 할까? 아니 뭐 여기서 지금 얘한테 전화를 해봤자 얘가 뭐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야? 야 얘도 주인공도 너랑 똑같아. 얘 스페이스 마린 아니야. 주인공이 무슨 스페이스 마린인 줄 알고 있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하러 그 전화를 해가지고 얘가 뭐 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전화를 하지? 똑같은 사람인데? 아이 새끼 왜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 그거 얼마 높지도 않은 거 뛰었다고 무릎이 벌써 저렇게 저러고 있냐? 상호작용. 굿 모닝 에브리원. Here is the shipping forecast for 06. What the fuck happened in here? 아씨발 전기 전기가 있었구나. Fucking things locked. Hello? 전기가 있었네요. 뭐 있네. 그 뭐야? 머리인데? 아. 뭐야? 아, 레, 쟤야? 사장이야? 아, 사장 죽었는데 괴물로 됐네? 야, 맨상도. 맨상이야, 그냥. 오지는구만. 맨상 오지는데? 머리만 저렇게 컸네? 도와달라면서 씨바 죽이려고 그러네. 양심 어디? 뭔가? 아 야박하네. 판정 왜 이렇게 빡빡해. 문 열리지도 않았는데. 와 판정 너무 빡빡한데? 아씨 너무 넘겨 빨리.
아, 이 너무 죽는 것도 지겨우니까 그냥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느려가지고 한 번도 안 죽고 깰 듯. 줄 알았는데 이거 뭐네. 저 자식. 근데 개념 세이브 좋습니다. 뭐나? 이제는 모를걸? 이제는 모를 것 같은데? 이걸로 와? 언제까지 쫓아오는 거야, 그럼? 이제는 모를걸? 아, 막혔네. 이걸로 오냐? 어디로 가, 이거? 아니, 그냥 어디로 가냐고. 이거? 아. 가면 돼? 힘 좋다. 자물쇠도 부시고. 이거 봐왔자 뭐 있냐? 빨리 문이야. 여기 도망가면 되지. 와, 근데 확실히 뭐 이거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앞에 게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좀 그렇네. 뭐 좀 너무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스토리적으로 뭔가 좀 잘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가지고 좀 게임 쪽으로는 뭔가 조금 그렇게 재미있진 않은데. 뭐 스토리가 흥미, 뭐 나 스토리는 재밌는데 게임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뭐 이게 뭐 자유도가 있다던 그런 게 아니라가지고 그딱 뭐 괴물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야돼? 아 씨발 맞잖아 노란색인데. 아니라고? 너무 뭐랄까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아 약간. 어떻게 가야 돼? 아니, 아 뭐야? 맞아? 방금 버튼 나왔는데. 그냥 스토리는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스토리는 그냥 알아서 흘러가고. 아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스토리는 그냥 흘러가는데 나는 그냥 거의 따라다니는 느낌이라서. 내가 게임인데도 내가 뭔가 그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들어가는, 나는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 게임이 뭔가 내가 조금 그 스토리를 만드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야, 이제 저기로 가는 건가?
씨발. 아. 아, 머리 아파. 아. 아,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씨발 여기서 아니 뭐 높이 차이 별로 나진 않는데 씨발 어지로 죽이네. 아니 그러게 내 이런 거가 좀 안 이런 거 아까 전부터 이런 걸 느꼈다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어야지 그냥 저런 거 스킵하고 그냥 바로 이거 별로 높이 별로 되지도 않는구만. 별로 차이 안, 여기로 점프하는 거나 그냥 여기서 바로 여기서 점프하는 거나 뭔 차이 높이 차이 별로 나지도 않는구만. 아 어거지로 죽이네. 아니 높이 차이 별로 나지도 않잖아 솔직히. 봐봐 여기서 여기로 점프하는 거나 여기서 여기 점프하는 거 높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죽을 솔직히 다 떠나서 솔직히 말해서 100번 양보해도 죽을 정도의 그건 아니잖아. 너무 스토리를 중시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그 아무런 내가 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아쉽네요. 전화야? 아 미친놈네 전화는 오지게 하네 진짜. 이 새끼 아 근데 잠깐 이 새끼들은 전화를 어떻게 하는 거지? 야 방금 전에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 새끼들 주인공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전화를 한 거야? 아 이거 전체 회선인가? 그냥 전화기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아무 데나 다 울리는 건가? 아닌데? 보면 여기 전화 1번이 저거 대리기고 2번 다 있는데? 이 새끼들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거야, 이 새끼들. 어? 이 새끼들 설마 뭐 괴물 뭐 하이브 마인드 군체의식 이런 거야? 뭐 괴물이라? 다 괴물이고 사실 알고 보니까 주인공 빼고 다 괴물 이미 되어 있고 군체의식 돼 가지고 지금 주인공 유인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 새끼들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전화를 한 거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새끼 떨어뜨려 그냥. 아 이런데 별로 안 좋은데 이런데는 길을 복잡할 가능성 높은데. 아 씨발 뭐야 전기? 아 여기구나. 근데 확실히 게임이 좀 편의성은 좀 잘 만든 듯.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하는 건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넘어가지네. 게임의 편의성이 좋다는 뜻이죠. 가스를 어디서 산 건데? 아니 근데 가스를 아 씨발 아니 가스를 어디서 잠그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밸브를 찾으세요.
밸브가 어디 있는데? That's gas. There must be a valve somewhere. To shut off that gas valve first. 아니 그 밸브 저건가? 아니고 아 이거구나. 야 무조건 노란색 표시네. 아 근데 확실히 좀 남양특집 공포게임으로 선정하긴 했는데 조금 무섭지가 않아서 좀 그렇네요. 아 이게 남양이 그냥 아무것도 안되는데 근데 이건 아무튼 여기서 딱 또 끊자. 2부는 여기서 끊고 다음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